뭐라고 하지? 되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영사마라고 하면 다 알아요. 어쨌든 배용준 씨가 대한민국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예, 관광산업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아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한국 연예인이 유명해요? 많이는 모르지만 요즘 캐나다 사람들이 이효리에 대해서 많이 이효리요? 배용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몰라. 아니 쾌배하고 통. 우리 어머니가 중독됐어요. 겨울 소나다, 겨울 연가. 어머니께서요? 네, 그 캐나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도 나와요. 사람들이 많았어. 밴쿠버에서 아마. 밴쿠버에서. 예, 많지는 모르지만. 홀리나 씨. 우리 1등한 동생이 슈퍼주니어 좋아해. 그래서 항상 나를 괴롭혀. 포스터 사줘, 뭐 사인 받아줘 그런 거. 오늘 꼭 사진 찍어야겠다. 그래요. 태린아 씨. 중국에서 비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여자들이 비라 하면 이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 생긴 게 네.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TV에 나오는 거 아는 친구들은 이제 막 방송국 같은 거 연예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비를 봤냐고 해서 내가 비를 봤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밥 한 번 얻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비를 보면은 사인 한 장 꼭 받아주세요. 저도 비 보고 싶어요. 아 저도 방송국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비 한 번도 못 봤네. 뉴질랜드 친구들 김기덕 감독 좋아요. 나도 그래요? 마찬가지 좋아. 좋아하고 감독. 그 특히 봄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리고 봄, 그 영화 좋아하고 항상 나한테 전화해서 새로운 거 있으면 다운받고 보내줘. 다운받구나. 불법 다운로드 돈 주고 받아야 되는, 봐야 되는데. 연예인 말고요. 또 알려진 한국의 유명인은 누가 있습니까? 푸남 씨. 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가 되게 유명해요. 네. 한국 채널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마 아리랑이 있을 거예요, 네. 요즘에. 근데 그때 제가 네팔에 있을 때, 난 그 영국 경기? 풋볼? 네. 그런 거는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영국에서 뛰는 박지성? 예, 박지성. 네, 박지성, 그리고, 이영규 선배 나오고 이영표하고 슬기현 예예 그 슬기 박슬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독일에서는 자붐 자 범근 자 둘이 인기가 많았어요. 맞다. 자랑스러워. 차붐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 독일 사람들이 보통 축구 진짜 좋아해요. 그렇죠. 차붐. 아나이스 씨.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한국 사람 두 명 있어요. 특히 두 명 있어요. 그 네. 백남준하고 충명훈 씨 있어요. 백남준. 네, 그 두 사람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네. 그 프랑스에서 유명해요. 한국 친구들이 자국의 스타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가요? 타라 씨. 한국 친구들이 자꾸 셀린 디언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웃긴 거 캐나다 사람들이 셀린 디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셀린 디언이요? 셀린 디언. 아마 퀘벡. 퀘벡에서 인기 많아요. 퀘벡 출신이니까. 약간 있어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스타 다 미국 스타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 캐나다 사람이에요. 케니 리브스, 그 매트릭스 나오는 남자. 파멜라 앤더슨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짐 캐리도 캐나다. 짐 캐리. 마이크 마이어스, 그 오스틴 파워스 나오는 남자. 네, 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짐 캐리. 네. 에나벨 씨. 진짜 발음 중이에요? 사생활 이상해요? 그런 친구 많이 나에게 물어봤어요. 슈그랜트에 대해서? 저도 슈그랜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왜? 그 슈그랜트가 진짜 이렇게 한숨을 평상시에 많이 줘요? 그 아마 옛날에 그 핸슴 있는데 조금 늙어졌어요. 아니요. 한숨을 많이 쉬냐고요. 아, 핸슴 했는데. 한숨. 한숨을 핸섬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잘 들은 거예요. 한국 발음 좀 풀리지 마. 한숨. 휴그랜트가 이렇게 한숨을 많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막 신세한탄. 아니, 그 질문을 왜 하시게 된 거예요? 걱정 있어요? 사기 맞았어요? 뭐 이름이 혹시 슈그에서? 걱정했어요. 사기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려고 쉬는 숨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에요, 형. 네. 그만 이제. 네. 사기 맞고 쉬는 숨하고 쉬는 거예요. 슈그랜트가 왜 한숨을 쉬냐? 이름이 슈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씨가 이렇게 한숨 많이 쉬냐? 슈그랜트가 사람을 두 번 죽여? 하고 한숨을 많이 쉬느냐? 누구였어? 그럼 라이언 씨는 거짓말을 잘 하세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네. 자, 리에 씨. 한국 친구들이 어떤 스타일을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일본에서는 스머프 멤버 김우라 타쿠야. 아, 그거랑 초난강. 야, 초난강. 아, 초난강. 살라무라이요. 초난강은 정말 일본에서 스타인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한국말을 진짜 잘한다고요. 어. 그렇죠. 네. 러셀 크로우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어. 한국 사람들 다 호주 사람인 줄 알아? 누구? 러셀 크로우. 아,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외국에 진출하시고 더 큰 사람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자, 이어서 브라드카 씨. 한국이 어디 있어? 한국 어디 있어라는 질문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나 당연하지. 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그냥 대충 알고 있나 봐요. 대충. 대충이요? 대충. 브라드카 씨는 한국을 언제 알았어요? 나 네. 대학교 전공 선택했을 때. 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럼 몰랐었어요? 네, 몰랐어. 학교에서 세계사를 안 배우나요? 배워요. 아, 그 나라에 네. 한국이 안 들어가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용기 내서. 야, 우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탓을 하시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와, 그 선생님 못됐네. 그래, 그래요. 보통 한국에 때 그걸 안 알려줘. 한국 전쟁에 대한 전쟁. 아. 전쟁에 대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서 뭘 배워보셨나요? 프로니 씨. 없었습니다. 우리 예,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네. 한국 나라, 와우.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 자, 구자희 씨. 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서령이었을 때 그 네. 책에서 많이 배워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은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아 남한 뭐 못 살고 아니면 한국이 되게 잘 살고 이렇게는 차이 나는 것 몰라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 아 북한과 네. 지금 대한민국의 네. 얼마나 틀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독일은 한국처럼 분단국이었어요. 그래서 네. 독일 사람들이 분단에 관심이 많아요. 네. 네. 크리스티나 씨. 이태리에서 한국 유명하지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올림픽 때문에 88년 네. 이태리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2002년 축국 했어요. 아. 한국에서.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화냈어요. 네. 화냈구나. 왜냐면 축국 못했어요. 그날. 다나 씨.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은 중국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사실 캐나다에서. 누가 그랬어요? 들었어요. 정말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은 한국, 아니,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항상 아, 그래요. 남한 아니면 북한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학교에서 다 그 세계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한국은 아주 큰 분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그 역사적인 거에서 무슨 외고하고 아주 전쟁을 많이 치르거나 그런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많이 안 들어간